지금 저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여자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데도 제가 그녀와의 만남을 비밀로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처음 여자의 눈을 뜨게 된 건 남들도 그렇듯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 그 열망이 더 컸었는데 아마 남자만 득실득실한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 열망이 더 강했나 봅니다. 그때 신입생활영회에서 만난 여자와 잘되자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신입생이었는데 서로 잘 통하는 걸 떠나서 궁합까지 엄청 잘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여자친구도 그렇고 둘다 자취를 했는데 서로의 자취방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며 다음날 수업도 빼먹고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합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우리 그냥 결혼하자고, 물론 그때 100% 진담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불타올랐어요. 그녀도 저도 서로 처음이었다 보니 연애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는가 했고 저도 여자친구를 떠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핑계 삼아 군대를 연기하고 또 연기하면서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느긋해 보이는 제가 답답하셨겠죠. 졸업하고 다녀오는 것보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왜 군대를 안 가냐고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교 공부를 이유로 군대를 미루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매일같이 여자친구와 같이 붙어 있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닥달에 솔직하게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확답을 받기 전에 군대에 가고 싶지는 않다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군대라도 갔다가 고무신이라도 거꾸로 신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설득을 하면서 다 저희 미래와 행복을 위해 그러는 거니 이해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죠. 첫 연애 상대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 제가 첫 연애가 늦은 것도 아니고 신입생이 되자마자 만난 그녀였는데 말이죠. 지금 글을 쓰는데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직접 저 말을 들은 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부모님도 그럼 제 여자친구를 누군지나 한번 만나보자 하시고는 식사 약속을 한번 잡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여자친구도 난데없이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했지만 어찌어찌 여자친구도 설득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어머니와 여자친구는 서로를 보고 어? 하고 놀랐어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와 여자친구 어머니끼리 서로 아는 사이셨던 거예요. 그것도 꽤나 친한 사이고 집에 있을 때 이미 여자친구는 어머니와도 몇번 만나본 사이였고 바로 얼마 전에도 만났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아는 사이에다가 어머니도 여자친구를 좋게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던 첫 만남은 잘 풀리고 오히려 이제는 어머니들끼리 나서서 넷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끼리 자주 하고 아예 이참에 서로 사돈이 된다고 어머니들끼리는 엄청 신나하셨어요. 가족끼리 만나면서 여자친구 여동생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은 제가 따로 만나면서 공부도 도와주고 했고 제 덕분에 못 키우던 대학에 입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까지 좋은 학교에 합격을 시켜버리니 여자친구 어머니도 완전히 마음을 여신 것 같고
여자친구 남동생과도 같이 PC방을 다니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 동생보다 친하게 지내게 돼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지만 진짜 한 가족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결국 시간은 흘러서 저도 여자친구도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저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던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가족끼리 서로 저렇게 가까워져 버렸으니 저도 마음 편하게 군입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도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고 면회도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왔습니다. 부대에 정말 지독한 코플이라며 소문이 날 정도였고 제가 군대를 전역하면서도 동기들이나 후임들, 간부들까지 하나같이 제게 하는 말이 나가서 한눈 팔지 말고 저런 여자 놓치지 말라고 꼭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이니 제 여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챙겨줬는지는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역하는 날 위병 수업을 나서니 저희 가족들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이 면회를 왔더군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왔더라고요. 남동생은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고 하고요. 아무튼 여자친구는 군생활 하는 동안 솔직히 부모님보다 더 자주 봐서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여동생한테는 너는 왜 따라 나왔느냐 했더니 오빠가 보고 싶어서 나왔지 하면서 애교를 다 부리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가르쳐 줄 때는 숫기가 없어서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던 애였는데 머리도 아주 노랗게 염색을 해놓고 화장도 진해진 데다가 옷 입는 스타일도 좀 과감하게 요즘 애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공부한다고 앉아만 있느라 토실토실했는데 제법 가꿔놓은 게 티가 나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졌는데 또 빠져야 할 곳은 빠지고 그대로 있어도 되는 부분은 그대로 있어서 그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철없는 동생의 고집에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타서 운전하시는 어머님의 보조를 했는데 여동생이 뿌린 향수가 너무 독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 내내 여자친구는 길 안내를 하느라 대화를 중간중간에밖에 나누지 못하고 여자친구 여동생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 가르쳐주고 기숙사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는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정말 그 이후로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그때 제가 가르쳤던 여동생이 맞는지 화려해진 외모도 그렇고 말도 위트 있게 잘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저녁날 저를 제 가족들이 아니라 여자친구네가 마중 나온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사업차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인 가게가 잘안 풀려서 거기를 좀 봐줘야 한다며 거기에 방도 없고 제가 군대 간 다음부터는 오며가며 하기 힘드니 거기서 아예 자리를 잡아 살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울에 살던 집은 세를 주신 상태였고 저를 마중 나오기가 힘드신 상황에 제가 머물 곳도 없으니 임시 방편으로 여자친구 가족에게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궁여지책으로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한동안 저좀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신 거고요. 두 분은 당연히 저와 여자친구가 결혼을 할 거라 믿고 있고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결혼은 안 했지만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지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하시는 거였지요. 거기에 마침 여자친구 남동생이 군대를 가면서 동생이 쓰던 방이 빈 방으로 남아있기에 제가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여자친구 여동생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거의 오질 않아서 여자친구 부모님과 여자친구, 저 이렇게 넷만이 지내기에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이 많으신 여자친구 부모님이 일찍 잠에 드시면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살금살금 나가서 여자친구 방에 들어가거나 여자친구가 제 방으로 찾아오거나 하면서 스릴이 있고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유가 생기고 그 집에서 지내는 생활을 적응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젠 이 집이 내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마시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랑 만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게 뻔하니 조금 곤란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친구가 그러면 자기가 거기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일찍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오늘은 부모님도 모처럼 나가셔서 빈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애들은 재웠다고 할때 느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었네요. 그 말에 저도 잔뜩 긴장을 해서 오랜만에 힘좀 쓰겠다고 말하고 친구랑은 일찍 마무리 짓고 들어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친구를 만나 요즘 사는 이야기나 취직 이야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는데 친구의 사촌 형이 제가 꼭 들어가고 싶던 회사에 인사팀에 있었고 면접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탁은 못 하겠고 대신 사촌 형을 이 자리에 불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자친구랑은 그냥 둘이 밖에 나가기만 해도 즐길 수 있는 걸 위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차버리고 일찍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엄청 후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친구한테 문자로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니 처음에는 아쉬운 듯 보였지만 여자친구도 생각이 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딱 봐도 이해를 했겠지요. 대신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여자친구도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척형이라는 사람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술자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저를 합격을 시켜주겠네, 뭐 그런 이야기나 약속을 한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얼굴 도장을 제대로 찍기는 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몇 시에 돌아왔는지는 기억도 나지를 않네요. 집에 돌아와서 신발장을 보니 여자친구 말대로 신발장에 여자친구 부모님 신발이 없었습니다. 잘 이야기를 하고 와서 마음은 편했는데 진짜 빈집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속으로 엄청 아쉽기는 했어요. 대방까지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향했고 머리가 핑핑 돌아서 서 있기도 어렵더라고요. 청바지만 살짝 벗어던지고 그대로 침대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까 몸이 군중에 뜨는 것처럼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술을 전에 없이 많이 마셨어가지고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어지럽고 하니까 여태 마신 술이 올라오려고 해서 잠에도 못 들고 어지러운 걸 버티고만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자친구가 제가 들어온 걸 화가 나려고 문을 연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지러워서 속에 있는 걸다 개워내기 직전인데 그런 것도 몰라주고 분위기를 타겠다고 제 옆으로 스르륵 달려와 눕더라고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못 하겠다고. 그냥 다음 날에 같이 밖에 나가든지 하자고 여자친구를 설득하는데 여자친구는 유시부동 대답도 없고 입만 꾹 닫은 채제 옆에 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보통 저렇게 한번 고집을 부리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는 움직이지를 않으니 안 좋은 속을 이끌고 차라리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싶어서 몸을 흔들어 댔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분 정도 이래저래 힘을 쓰고 있는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미워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많이 술에 취해 있었어도 평소와 다른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빈집이 돼도 여자친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억지로 숨까지 참고 있는 걸 보니 너무나도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하던 걸 멈추고 핸드폰 화면을 켜서 주변을 밝게 만들었는데 제 방에 들어와 제 옆에 누운 건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있을 애가 여기 왜 있는 거며, 이 집이야 자기 집이니까 있어도 상관없기는 하지만, 이 새벽에 내 옆에는 왜와 있는 건가 싶었어요. 여자친구 여동생도 제게 얼굴을 들키자 낭패다라는 식으로,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제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아 버리더라고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 깨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기운까지 한 번에 확 달아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 여자친구 여동생이 제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귀에다가 대고 말을 해왔습니다. 언니만 모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옆방에 언니가 자고 있는데 저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다 설명을 하더군요. 이미 옛날부터 제가 좋았고, 대학교에 가서도 형부 같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없었다고요. 오늘 집이 빈집인데, 언니가 집에 혼자인 게 무섭다고 해서 같이 자주러 온 건데, 오빠가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다는 말에 자기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언니만 모르게 하자고. 안 그러면 언니한테 내가 먼저 자기한테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말하려면 하라고 여자친구 동생을 밀어냈어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나가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이야기를 안한 건지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여자친구 여동생은 지가 제 약점을 잡은 건줄 알고 점심 먹는데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면 한쪽 눈을 깜빡이면서 지 혼자 신호를 보내고요. 여자친구는 당연히 전날에 제가 자기 동생과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날 제가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만 모면하려고 10년을 만나 거의 부부처럼 지내던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사실 여자친구 부모님을 보는데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친구의 친척 형의 도움으로 제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거리가 되다 보니 회사 근처의 자취방을 구해야만 했어요.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분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나와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도 그 이후로는 바쁘단 핑계로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제가 지내기 너무 힘들었어서 말이죠. 그렇게 가족 같던, 마누라 같던 여자친구를 떠나와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제 자취방 앞에 여자친구 여동생이 서 있더군요.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미안하면 이제 자기랑 연애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사실 오래전부터 언니 몰래 저를 좋아해 왔다면서요. 그날처럼 중간에 끝내지 말고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고요. 여자친구와는 연락도 없이 만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불타오르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누라처럼 지내던 여자친구의 동생과 말입니다. 이젠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은 꿈도 못꿀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여동생과도 당연히 못할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 자꾸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자기가 졸업하면 해외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거기서 둘이 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부쩍 이젠 제가 스스로 정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에 만난 여자친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만난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선택하느냐 하는 걸 말이죠. 조금 더 시간이 걸